어떤 내용 좀 추리를 해볼 수 이제 있을까요? 올해 한 해, 그리고 작년,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면 결국은 저성장 국면, 저물가 국면, 저금리 국면, 뭐 삼저 시대, 뭐 계속해야 되는데, 증권시장 역시 크게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소위 말하는 뭐, 뉴노멀 시대까지도 우리나라 지금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점차점차 금리의 상승, 그리고 물가의 상승 국면,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대내적인 환경보다는 대외적인 환경도 어렵고, 대내적인 환경도 그다지 썩 긍정적이지 않은, 오히려 혼란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증권시장 내에서 분명히 우리 증권시장 내에서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뭐 바이오 업종이랄지 아니면 제약 업종이랄지 식료 업종이랄 음식료 업종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2017년에도 분명히 테마군들의 등극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도 있고요. 스마트카,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복합현실, 드론 배송,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 시장 내 여러 가지 산업군들 중에서 가장 급변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급변하고 있는 업종군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IT 업종도 아니고요. 제약 바이오도 아닙니다. 자동차 업종이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급격하게 지금 현재 변하고 있다라는 점꼭좀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그 성능의 관점과 연료의 관점, 과거 화석 연료에서 전기 연료로 바뀌어 가고 있고, 성능이 과거 수동주행에서 자율주행, 더 나아가서는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 사물간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커넥티드카, 커넥티드의 가장 중심점이 되는 그런 자동차로 지금 현재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CES 2017이 1월 5일에서 1월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게 되고요. 2월 초 삼성전자 갤럭시 S8을 발표, 지금 예정에 있는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3월 달에는 세계 모터쇼, 최대 모터쇼죠.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미국에서, 디트로이트에서 열리게 돼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이 속에서 시장 내 관심, 작년에 가전쇼에서의 관심이 4K였다라면, 올해는 오히려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오히려 리얼리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에 접목이 되어지는 그런 다양한 어떤 그 변화군들,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도 자동차와 연관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떤 전시가 될 것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오히려 지금 현재 완성차,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종, 특히나 기계류의 부품 업종이 아닌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삼성그룹과 LG그룹, 이미 올해 초 그들의 핵심 사업, 그리고 미래 사업의 핵심은 전장 사업군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 사업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장,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올 연말에는요, 전장 부품과 관련된 부품 종목군들, 이 부분을 찾아내시는데, 스터디를 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꼭좀 할애하셔서 내년 좋은 성과 만들어 내시는 기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업종 하나 좀 살펴볼게요. 은행 업종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은행, 증권업권 뭐할것 없이 사실상 금융권의 뭐 구조조정 바람은 좀 연말이 되면 계속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사실상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하던데, 그 관련 업종들을 좀